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에 올랐습니다. 한국 가수 최초이면서 아시아 가수 최초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후보에 올랐던 모든 부문을 수상했습니다.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에 이어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 버터로 페이보릿 팝을 수상했습니다. 특히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은 4년속이며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의 수상은 처음입니다.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가수 최초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의 주인공이자 후보에 오른 모든 상을 수상한 가수로 기록됩니다. RM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. 놀라운 아티스트와 함께 무대 오를 수 있는 것도 영광이었다. 이후 긴 여정을 펼쳐왔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상을 받을 거라 예상 못했다. 하지만 아미만큼은 상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AMA는 미국 ABC 방송이 선정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에게 수여하는 음악상으로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. 특히 대중의 투표로 수상자가 선정되기에 대중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됩니다.